새벽부터 기다리던 20, 30대 여성들이 이 부문을 둘러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SNS로만 짧게 밝혔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남성 중심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세상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사회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들마저 부인했다. 이에 2030 여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을 집중 겨냥했고 김동연 대표와 첫 공동 유세도 벌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여성 유권자 7천여 명의 지지 선언이 끝나자 이 후보가 여성 참정권과 민주당 상징을 결합한 파란 장미를 들고 연단에 오릅니다. 이 후보는 성평등과 여성 안전을 이뤄내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의 나라,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선거인데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는 거죠. 단서만 주면 상황을 파악하는 거, 수사를 의뢰해서 공조하는 거, 피해자를 구제하는 거, 확산을 막는 거, 이제 아예 그냥 영상 자체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2030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후보를 찾기 시작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은 잘 저 안에서도 정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정의당 쪽을 찍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그리고 이준석 후보랑 같이 남녀 갈라치기 같은 문제를 위로 끌고 오면서 이번에 20대 남성의 표는 자기들이 전부 가져야 했다는 그런 걸 내보이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재명 쪽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했던 네. 유세 같은 경우에 막 울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이재명 후보 삶 자체를 좀 찾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힘들게 살아온 건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지? 후보가 됐을까? 이런 걸 찾아보게 하는? 그 잼딸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스스로 찾으면서 발견하고 이 아저씨 생각보다 귀여운데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나면 딸내미들 결혼할 즈음에 아빠가 불쌍한 사람이거나 내지는 능력이 없다고 저렇게 엄마가 구박을 했었어? 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시각이 바뀌는 것처럼 이재명에 투영하게 되고 근데 이게 무슨 웬만한 로맨스 소설을 겹치는 것처럼 그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꽂히고 있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예민하면서도 감성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 정치인이 이러면 괜찮겠는데 라고 관심이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센 척하는 이재명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린데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퍼포먼스 강하게 짠 하는데 실제로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는 거가 더 좋아서 본다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들은 서로가 찾아낸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는 0.7%의 득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이재명을 향한 지지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폭증에 가까웠다. 새로운 팬카페가 생겼고 민주당 당원은 급증했다. 대선 패배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는 동시에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패배 직후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을 위로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번엔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페이스북에만 1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어제 신설된 포털사이트 팬카페 회원은 하루 만에 4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선거 전 막판 결집했던 2030 여성의 지지가 선거 후에도 계속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틀간 당원 가입이 2만 명 이상 늘어났다며 그중 여성이 80%에 가깝고 그 절반 이상은 2030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고문을 아빠라고 표현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자
내 딸님 고맙다 이런 답변들을 남긴 겁니다. 이재명 고문에게 메시지 보내서 답장 받았다는 인증이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여성 지지자들은 딸이 없는 이재명의 딸이 되기를 자처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나오는 성격에 괄괄한 딸을 의미하는 개딸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기 시작했다. 일명 개딸들이 정치인을 응원하는 방법은 이전의 방식들과는 달랐다. 자신들이 좋아했던 연예인들을 응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지만 일명 아이돌 덕질과는 효능감이 달랐다. 이재명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응했다. 개딸들은 이에 덜 열렬한 반응을 보였고 개딸들은 본격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른바 이재명 덕질을 했다. 들도 아 그러면 소속사라면 우리는 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가령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재명 센터해.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인을 사랑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사랑하고 키우는 거랑 사실 똑같네? 개딸들은 일명 이재명 센터 만들기 계획에 도입했다.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개딸들은 자신들이 소속사에게 의견을 관철시키던 방식을 이재명의 소속사인 민주당에 적용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개딸들의 의사 표현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과는 달랐다. 저는 정치 팬덤이라는 것 말 단어 자체가 정확히 뭐 어떤 걸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지지하는 건데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팬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딸들도 이재명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고 그냥 20대 여성, 20, 30대 여성이라는 걸로 이제 특정 지어서 개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뭐 우리가 다른 것,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다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있다면은 이제 기존에서는 하지 않았던 활동들을 저희가 하는 거죠. 뭐 화환을 보낸 뭐 쌀바구니를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이돌 팬덤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그게 새로워 보이니까 쟤네들 뭐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을 고스란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후보를 혹은 다른 세력을 누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덕후 커뮤니티가 가장 다른 점은 포지티브한 그렇죠. 키우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가장 이게 다른 커뮤니티까지로 넘어가서 확장을 했던 건 솔직히 말해서 단일화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선거가 하루 이틀만 더 있었어도 이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그리고 너무 발랄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네거티브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한꺼번에 좀 정화작용까지 한 거예요. 대선 패배 후 두 달간 자행하던 자유는 이재명을 지방보궐선거에 나서게 한 것도 개딸들이었다. 개딸들은 이재명을 도와줄 정치인들을 모색해 함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처럼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개딸들은 정치를 유쾌하게 이해하고자 했다. 시위도 놀이처럼 선거 유세도 놀이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개딸들의 이런 발랄함은 자신들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전히 그녀들은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2030 여성들에게 젠더 이슈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다. 자신들의 발언과 의사 표시가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될까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30 여성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지해 주기를 바랬다. 기존에 제가 생각하기에 했는데 기존에는 일단 여성이랑 젊은 층은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찍거나 아니면 얼굴을 드러내고 나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세력을 만들거나. 근데 이번에는 그 이준석, 윤석열 그 두 후보의 행보에 맞서가지고 직접 이렇게 들고 나서서
특히 개딸이라는 그 딸이라는 게 여성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그게 막 지지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보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능동적이고 이전 세대보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한편 이런 낯선 목소리를 사회에서는 경계하는 듯하다. 누군가는 개딸들이 민주 진영의 강성 세력이라 하고 누군가는 개딸을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도 한다. 사실 강성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늘 있어 왔고 그분들이 옛날에는 뭐 문파, 극렬 문파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냥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민주당 전면으로 서니까 개딸로 그냥 바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젠따를 구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네. 정치인이 내 얘기를 안 듣고 그래서 기존에 그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양반들이 나타나서 그 이재명에게 특권을 주는 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네네.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형님 세대들은 당사에 일단 쇠몽둥이 들고 쳐들어가고 그렇죠. 네. 저희는 앞에서 평화집회하고요. 젠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연락하지? 사이버로 검색해서 저 새끼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맥일까? 문자를 일단 보내고 음성함을 다 채우고 그리고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폰을 하나 더 사는 것만이니까 사무실을 못 살게 해볼까? 팩스로 A4 한 자에 검정색 바탕에 그쵸? 하얀 글자 하나씩 박아서 200장씩 팩스를 보내놓으면 하루 종일 하면서 아무도 못 봤죠. 개딸들은 조직화된 세력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지휘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대표로 나서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녀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두세 번 검색하면 나오고 인스타로 제 마을에서는 아무개님인가요? 이러다 보면 아 저희 단톡방 있는데 오실래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걸 아직 잘 다룰 줄 몰라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실현해줄 정치인을 발견한 것뿐이다. 이재명의 절박함과 2030 여성들의 절박함은 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성 의제들 뭐 예를 들면은 성평등 문제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신당역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런 성범죄 문제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더 강경하고 그 의미 있고 유효한 실생활에 진짜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외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은 그걸 추가로 좀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비관하거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역시 이재명과 개딸들은 닮았다. 부족한 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당대표가 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그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제일 먼저 발의한 민영화 반지법이라던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을 당대표로 만든 것도 그 부분에서도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딸들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한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지지 속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거기 많지 않았어요. 이준석의 이대남에 맞섰던 애들은 여시에 있었죠. 애들이 개국본으로 옮겨왔었고 여시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금 개국본에서도 좀 떠난 상태죠. 누가 맘먹고 내 인생에서 일정 시간을 빼갖고 저 사람 센터 세울 거였는데 지금은 당대표까지 갔어요. 당장 더 이상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정책을 내가 몰라서 도와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으면 이상한 거죠. 다시 빈 수레로 돌아간 거고 그러다 갑자기 모여갖고 뭐 당원존 같은 거 하는데 이재명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컨대 뭐 마당을 사람이 다 채워야 된다. 그럼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네네. 지금 민주당 당원 가운데서 이재명 페이스북을 계속 들어가고 트위터를 네. 보고 그 다음에 영상 보고 네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잼딸이에요. 아직도 정치를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있어요. 사회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정치병자 취급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나라 국민이란 것 자체로 주권자니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이 당원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군요. 진정한 의미의 민주당으로, 당원의 당으로 자리 잡아가는 첫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특히 젊은 당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개딸들은 이미 우리 정치 문화의 문제점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안다. 누군가는 과연 5년 뒤 그녀들이 다시 나올까 묻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30 여성들이 무명의 아이돌을 K-POP 스타로 키워낸 것처럼 자신들의 정치인이 센터가 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짙은 어둠에서 빛을 본 사람은 그 희망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에게, 개딸들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그 빛이 되어주고 있다.